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소선입니다. 제가 이번엔 시즌 4 에필로그를 들고 왔어요. 인바디 검사 당연히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일단 제가 대가리부터 받겠습니다. 아니 제가 시즌 4 끝나자마자 인바디를 다니던 요가 학원에서 뽑아왔거든요. 품 안에 품고 집까지 2시간 달려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니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챙겼거든요. 이게 이사의 미스테리야. 난 분명히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가져왔는데 이사하면 꼭 필요한 그게 안 보여. 안 보여. 꼭 그게 안 보여. 꼭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건제 말뿐이겠지만 뭐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사 문제로 4시간 왕복하면서 운동이고 나발이고 오히려 입맛도 없어서 1kg가 늘었던 그 근육이 그대로 빠졌어요. 그대로 빠졌어요. 제가 그래도 공복에 재면은 41kg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때 공복에 재니까 40k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1kg가 빠졌다는 거지. 근데 인바디 보자마자 그때 좀 슬펐거든요. 그동안 쏟은 매물 비용이 이렇게 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 근육 1kg 또 언제 늘려 하는 사이에 이제 스트레스로 위장장애 와서 맨날 토하느라 몸무게 집에서 몸무게를 쟀더니 39kg가 나온 거예요. 오 39? 3?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랄까? 3? 3? 3? 아니 저건 제가 고등학교 때 보고 처음 본 숫자예요, 진짜로. 어떻게 성인 여자 몸무게 앞자리가 3이 나와? 저 지금 퇴사한 지한달 정도 됐는데, 그냥 스트레스 덜 받고, 뭐 하면 금방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일단, 저는 몸무게가 한번 빠지면 잘안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위염이랑 식도염의 소화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그대로 위장을 이렇게 강타했잖아요? 한 번에 박살이 나니까 옛날 같지 않더라고. 뭐가 안 좋았냐면 첫 번째는 소화 능력 좋아. 괜찮은데? 나 이제 토안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생각나는데? 과일 좀 땡기는데? 아씨, 오늘 좀 찢어볼까? 제 식도가 찢기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 한 3일차였나? 체해가지고 헤롱헤롱 하다가 아, 여행 왔다고 과식하지 말아야겠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왠지 많이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캄보디아 현지 식당도 갈것 같고, 나 망고도 아직 원 없이 못 먹어서 더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고민을 좀 했을 때까지 왔는데, 망고도 포기 못하고, 현지 식당도 포기 못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중간에 신체 활동을 늘리자. 그래서 빨리 소화시켜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게말라인간 먹어서는 쇼츠라 많이 못 담았는데 그날 마지막 날에 조식을 먹고 아침 10시인가? 11시인가 나가서 전통시장 개 많이 걸어 다닌 다음에 또 마사지 먹으면 소화가 훅 되거든요. 마사지 받고 반쎄오 먹고 그리고 럭키마트 가서 망고 두 팩을 사 왔거든요. 근데 이 망고를 먹으려고 했는데 반쎄오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코코넛 음료도 먹고 그 쭈꾸미 볶음 같은 것도 먹어 가지고 아 어떡하지? 망고 이렇게 처음에 먹다가 안 되겠는데 나 이거 한팩다못 먹겠는데 해서 또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엄청 배고프거든요. 또 망고 먹고 나가서 캄보디아 식당 가서 그 어묵찌개랑 똠얌꿍 뿌신 다음에 칵테일에 이제 공항에서 망고까지 후루룩 살짝 먹었어요. 진짜 엄청 달아났어요 그때. 아침 한 9시인가 와가지고 몸무게를 딱 쟀는데 40kg인 거예요. 어? 늘었나? 이랬지만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그대로 39kg가 되더라고. 그건 체중이 는게 아니고 그냥 똥찬 거였나 봐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술을 못 먹어요. 원래도 잘안 마셨는데. 그래도 진짜 알스치고는 열심히 먹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홍차에 막 원소주 타먹고, 관자 사발에 막 막걸리도 한잔하고. 근데 지금은 아예 술을 입에 못 대요. 조금만 마셔도 금방 확 더부룩해지더라고. 여튼 인바디 봅시다. 인바디. 제가 시즌 4 끝나고 찍은 건 잃어버렸지만 이사한 후에 한번 중간에 찍었고 캄보디아 갔다 와서 또 바로 인바디를 재고 왔거든요.
제 그때 시즌 3때 인바디 점수가 68이었는데 지금 65가 됐어요. 6월 29일날 찍은 거는 몸무게 39.9. 골격근, 아 이거 저 발음하기 힘드니. 골격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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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근량은 17. 체지방량은 17.9.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나서 화장실 싹 비우고 7월 22일날 이것도 오전 11시 밥 먹고 갔나? 안 먹었을걸요? 아, 안 먹었어요. 몸무게 39.1. 골격근량은 16. 뭐야? 아, 분이 빠졌구나. 체지방량 8.1. 체지방량도 빠졌나? 체지방량 늘었네? 아씨. 젠장. 체성분 분석은 뭐 딱히 의미가 없고. 인바디 점수는 둘다 똑같이 65점. 아,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인바디 세지 말까? 근육은 지금부터 늘리면 되지. 요가도 하고. BMI 15. 체지방률 20%. 아, 정말 마른 비만이 돼가고 있구만. 아, 근데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든 늘려야 해!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다가 긴장 있게 운동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요. 분명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분량을 하긴 해야지만 살을 찌워야 되는데 그 압박감에 또 시달리면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거든요. 알죠? 절대 안 줘. 그리고 뭐 당분간 꾸준히 열심히 살다 보면 40kg대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요가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분은 모르시지만 저의 요가 스승님입니다. 에일리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따라 하는데 근성장 사실 이런 건 모르겠고 확실히 몸이 풀려요. 스트레칭이 된다고 해야 되나? 짧고 쪼그라드는 근육을 푸는 재미가 좀 붙였어요. 약간 그냥 이렇게 운동이라기보다는 사실 재활? 재활에 가까운 느낌인데. 아니 제가 마사지 받으러 갈때 선생님이 저 뭐라는 줄 알아요? 근육도 얼마 없는 이 조그만한 몸에 모든 근육이 다 뭉쳤다는 거예요. 앞근육이 짧아지고 다 뭉쳐서 쪼그라드니까 등 근육에 무리가 가서 견갑골도 뭉치고 목도 이렇게 뒤로 젖혀질 때 아프고 어깨가 말리니까 자세가 안 좋아지고 가뜩이나 위장이 안 좋았던 사람이 더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약간 근육을 키워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지금의 혈액순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목이 뒤로 젖히면 뒷골이 너무 땡겼거든요. 너무 이렇게 멜린 꼴랑하면 몸뚱이가 괄사가지고 앞에 이렇게 림프 마사지 하면 확실히 목이 이렇게 좀 뒤로 젖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샤워할 때 얼굴 마사지랑 여기 관자 쪽 눌러주면 진짜 시원해요. 아,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 평생 못 해본 마사지 플렉스 하고 왔는데, 하, 그립다. 저 진짜 코롱성 가서 매일매일 마사지 받았거든요. 마지막 배타는 그날까지도 마사지를 받고, 푸놈엔 가서 포핸드 마사지도 받아봤어요. 손이 네 개가 제 몸을 이렇게 짱이죠? 아, 저 그리고 수영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이사 온 곳은 자유수영밖에 없고 강습 수영이 없어서 접영 상체는 영원히 못할지도. 그래도 옛날에 자유형으로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목끝까지 차올랐는데 이제는 두 바퀴는 돌아요. 근데 너무 느려서 초급 라인은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신체 상태는 지금 이렇고 시즌 5의 목표는 일단 요가랑 수영 꾸준히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는 재활보고서입니다. 지금 에필로그 찍으면서 먹고 있는 건 구독자분 선물이자 협찬인데 리뮤라는 거제도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언젠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지도에 즐겨찾기 해놓은 카페인데 아 옛날부터 봐온 구독자분이시고 혹시 디저트 선물을 드려도 되냐 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낼름 받았고요. 시즌 종료 후에 보내주셔서 보고서에는 못 담았는데 아예 카페를 통째로 옮겨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히 잘 먹었고요. 오늘 에필로그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우리 시즌5에서 꽁냥꽁냥 놀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실없는 소리에 젖어서 한량같이 사는 여유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봬요. 빠잉.